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최고지만 전기세를 생각하면 쉽게 틀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선풍기인데요. 오늘은 새로 나온 샤오미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샤오미 선풍기는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인기가 참 많죠. 디자인도 발뮤다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따라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데요. 신기한 건 대형마트에 가보면 샤오미 디자인과 동일한 선풍기가 국내 브랜드 이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 제품을 국내 브랜드 이름만 붙여서 가져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샤오미에서 새로 나온 제품은 샤오미 스마트 팬 1C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샤오미 선풍기는 충전식이라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번 제품은 아쉽게도 100% 유선입니다. 사용은 조금 불편하지만 대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샤오미의 스마트한 기능은 무선 제품과 동일하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선풍기가 다 좋긴 하지만 부품들을 조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조립이 다 되어 있는 제품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우선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받침대에 선풍기를 세우는 게 가장 쉬운데요. 부속을 보면 연결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냥 이대로 낮은 선풍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연결봉을 연결해서 키가 조금 더 큰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낮은 선풍기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키가 조금 더 큰 선풍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된 선풍기처럼 보이죠? 여기서 날개만 연결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이건 선풍기 창살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옆쪽을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맞춰서 돌려주면 창살이 분리됩니다. 내부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엄 날개가 들어있고요. 뒤쪽 창살부터 순서대로 결합해주면 선풍기가 아주 쉽게 완성됩니다. 드디어 선풍기가 모두 조립됐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중국 제품은 대부분 110V 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220V 코드로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을 살펴보면 선풍기 몸통 부분에 사용 버튼과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버튼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 풍량 조절 버튼, 회전 버튼, 타이머 버튼이 있고요.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시작됩니다. 풍량 조절 버튼은 3단계처럼 보이지만 6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취침 모드가 돼서 자는 동안 너무 춥지 않도록 적정하게 바람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조절이 되는데요. 인디케이터 불빛을 보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가 1개면 1시간, 2개면 2시간, 3개면 3시간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샤오미 스마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미홈앱에 연결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앱과 연결하면 리모컨 없이도 핸드폰으로 선풍기의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일정 조건에 맞으면 선풍기가 켜지거나 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샤오미 제품을 리뷰하다 보면 앱에 제품이 없어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앱에서 제품 확인이 안 된다면 지역을 중국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샤오미의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풍기와 앱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홈 앱을 먼저 실행하고 제품을 찾으면 되는데요. 목록에서 찾아도 되고요. 검색을 해도 됩니다. 제품을 선택하면 와이파이 리셋 안내가 뜨는데요. 전원 버튼과 풍량 조절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삐 소리와 함께 와이파이 리셋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를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먼저 누르고 선풍기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선풍기와 앱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을 했는데도 제품이 뜨지 않는데요. 상자에 러시아가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러시아로 변경해야 제품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좀 심각하네요. 지역을 바꾸면 기존에 등록된 제품들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샤오미 제품 사용이 처음인 분들만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건 좀 문제네요. 어쨌든 앱을 사용하면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타이머도 최대 8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시 등 안내음, 키즈락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상세 설정에서 선풍기 꺼짐과 켜짐을 예약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렴하고 참 좋다 싶었는데요. 앱 연결해서 치명적인 에러가 있었습니다. 앱 사용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께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샤오미 선풍기에서 앱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건 기능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전원선이 너무 위에 달려 있습니다. 선풍기를 낮게 쓰면 그래도 좀 낮지만 키가 좀 큰 선풍기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